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이 영화, 그러니까 이제 두께문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이 공동정범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사실 이 영화를 두번 보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심리적으로 힘든 영화고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객관적으로 정보를 알게 된 영화, 지식을 채우는 영화가 아니라 끝없이 어떤 그 트라우마의 현장, 사고의 현장 속으로 우리를 관객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면서 그 상황을 다시 경험하게 하고 질문하고 잊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힘든 일들은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데 누구나. 근데 그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영화하고 잊고 싶어 하는 그런 망각의 욕망들을 자꾸만 이제 흔들어 깨우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든 것이고 그런 이제 두 편의 영화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공동정범은 만든 지 시간이 좀 흘렀는데 개봉을 작년에 하신 거죠. 좀그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정범은 사실 벌써 3년 전이네요. 2006년도에 일단 저희가 9월에 DMZ 다큐 영화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상영을 했었고요. 일단 그때 완성이 됐던 버전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개봉 버전과는 달리 좀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135분 정도 되는 버전이었고요. 일단 2016년에 첫 상영을 한 뒤에 개봉 시기를 언제쯤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연말 또는 그 다음에 연초에 개봉을 하면 어떨까 했는데 마침 그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국정농단의 그 상황이 벌어졌고요. 정말 이 대한민국이 속도로 다양한 정말 역동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좀 영화 개봉 일정들이 표류를 했었고요. 사실 그건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 그 당시에 개봉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영화들이 이 촛불 전국 국정농단의 상황들을 좀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흐르게 됐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들이 시작되기도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개봉 시점을 2018년 1월로 일단 잡고 시작을 다시 해보자라고 얘기가 됐고요. 또그 135분짜리 버전은 사실 좀 이렇게 너무 길기도 하고 그 버전에는 좀 뭐랄까 저희가 그 당시 박근혜 정권 시기에 만들게 됐던 부분이어서 지금 보신 영화 버전하고는 좀 다르게 좀더 뭐랄까 비관적인 내용. 예, 좀더 역대적이고 출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영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결말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개봉 시점이 2018년으로 되면서 좀 수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버전 결말에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좀더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정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고민을 던져줄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새롭게 편집한 버전이 오늘 보신 버전입니다. 근데 이 두개문 이후에 계속해서 용산 작업은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던 거죠? 잠시만. 저는 아니었고요. 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긴 했는데요. 사실 뭐꼭뭐 계속 작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계기가 주어졌고 그리고 그런 계기가 있을 때마다 뭔가 용산을 기록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작업이 되고 또이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이 주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먹었으나 또 시간이 흐르면서 또 바뀌고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2009년도에 이제 사실 용산 참사 현장에서 여러 가지 미디어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저희 이제 이혁상 감독과 저뿐만 아니라 몇몇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단체, 그러니까 미디어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래서 단체 활동가들이 좀 현장에 와서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라는 요청을 받고 이 현장에 가게 됐을 때까지만 해도 뭐 이걸 다큐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고, 당시에 막 너무나 그 경찰뿐만 아니라 용역들의 여러 횡포나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서 우리가 기록으로서의 목격자, 기록을 할 수 있는 목격자가 되어서 혹여라도 무슨 어떤 상황을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야 할 순간들이 있다면 그때 이제 저희 기록물들로 그런 증거를 제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요청을 받고 갔던 거라서 이걸 다큐를 꼭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 10년이 정말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 10년이 친구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현장에 용산 참사 현장에 가게 됐던 것도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친구의 부탁으로, 이란 감독하고 굉장히 친한 동네 친구의 부탁으로 갔던 거였고, 사실 그래서 두 개의 문이 만들어졌던 어떤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사실 공동정보원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문 만들고 나서 뭐랄까 일단 좀 염동치만 단체,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갑작스레 너무 큰 어떤 주목을 받고 또 사회적으로 이 영화의 효과를 좀 체감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담감이 조금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속편이나 이런 것들에서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영화에서 아주 잠깐 등장을 하지만 이충현 씨의 부인인 정영진 씨가 또 이제 일란 감독과 동갑내기 친구예요. 근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일란 감독이 저희가 호주 상영이 있어서 두 개의 호주 상영에서 같이 갔었는데 일란 감독이 그때 이제 정영진 친구의 모습을 보고 좀 생각했던 것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그 고민이 지금의 영화까지 이어졌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정영진 씨는 어쨌든 유가족이잖아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남편은 그 당시 교도소에 있었고 그래서 정영진 씨가 거의 혼자서 어머니 그 유가족 어머님들과 함께 이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정영진 씨는 어디 가나 그냥 용산 며느리 유가족을 대표하는 며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 갔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가장 이제 뭐랄까 가장 배려받고 또 가장 책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용산 며느리라는 어떤 그런 대표성 때문인지 어디 가서나 무슨 일을 혼자 도맡아 하게 되는 예. 그리고 늘 어떤 뭐랄까 유가족의 모습으로 이렇게 전형화되어 있는 그런 태도로 늘 고개를 조아리고 인사를 하고 눈물을 짓고 또 한쪽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과일을 깎아오고 정말 가족의 어떤 며느리의 모습을 그 모든 활동을 다니는 공간 속에서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런 그 사회적인 참사에 있어서 유가족이란 무엇일까 피해자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일란 감독이 그때부터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저 친구의 어떤 저런 좀 보통 이런 것들을 덜어줄 수 있을까 하면서 예, 소편을 생각을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까먹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예, 호주에 갔을 때가 처음 시작이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 출소를 하시면서 저희 주인공들이 출소를 하시면서 저는 또 당연히 또 그냥 반성처럼 계속 연대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출소하시는 현장에 가서 또 기록 촬영을 했었죠. 근데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또 이 출발점이지 않았나. 예, 그러면서 또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또 이제 그 현장에 빠져들게 됐죠. 감독님 보충해 주시면